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 시장은 어떻게 될지 네. 어떤 모습을 보일지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바로 하여튼 인사 전까지도 계속해서 자료 체크하고 계신 우리 염승환 이사님. 네. 새벽 3시 좀 넘어서 일어나갖고 아침 준비하시는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자, 뭐부터 좀 살펴볼까요? 아직 네. 한 4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일단 일정은 네. 그 오늘 이제 미국 뭐 휴장인데 이제 특별한 일정은 없고요. 이제 그 드라마 컨텐츠 중에서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고요의 바다가 이제 오늘 오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코바 공유 씨인가 아마. 왜? 코바 아니에요. 막 찍지 마세요. 그렇게. 고요의 바다 코바 왜? 코바 아니에요. 아니, 코바로 이제 통한다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 좋잖아. 코바. 자, 거기 네. 이제 오늘 네, 오늘 좀 나오니까 예, 공개되는 그게 네. 글로벌하게 인기를 끌어야지 우리나라에서 인기 좀 있다고 해서 뭐 크게 주가 영향을 미치고 그러진 않죠 요즘은. 근데 이제 눈높이가 워낙 높아져서 그러니까 글로벌 막, 그것도 한 1등 못하면 실패야 요즘에는. 네, 요즘 분위기가 좀 그지? 고바. 예, 그거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오늘 이제 조금 시간 남았으니까 보고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그 하나금융투자의 이제 이재선 연구원님이 이제 다음 주 전망을 좀 적어주셨는데 제목이 이제 산타 할아버지 이민년 이제 제 소원은요 이런 좀 제목이고요. 네. 네. 그래서 아, 내년이 이민년이군요. 이민년이 호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다 같이 네. 이민 가겠습니다. 네. 아유, 너. 가봐야 별거 없습니다. 이민 가봐야 여러분 별거 없어요. 고생 엄청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국내 증시는 위아래가 조금 이제 제한된 흐름으로 좀 전망은 했고요. 이제 양도세 대주주 확정 배당락을 앞두고 일단 보통 항상 거래량이 좀 부진했대요. 이 마지막 주가. 다만 이제 마이크론발 반도체 업황회복 사이클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들이 내년 우리나라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좀 좋은 부분이고 특히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네. 반도체 22년도 영업이익이 3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숫자까지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고 사실 올해는 이제 좀 시장이 되게 부진했죠. 사실 네. 연초 대비해서 3.8% 오르긴 했거든요. 코스피가. 근데 이제 MSCI 코리아 지수 이제 외국인이 봤을 때는 워낙 약세까지 거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9.9% 하락한 거래요. 실제로는. 그래서 신흥국 내에서도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수 네, 네, 그 네. 수익률이.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공급 병목 현상이었다. 반도체 자동차가 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산타클로스 이제 산타 할아버지한테 이제 바라는 건 그거예요. 공급 병목 현상이 좀 해소되기를 내년에는 산타 약간 이제 제목에 빗대서 네. 예, 그래서 내년도 가장 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이 병목 현상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지 네. 그것 때문에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 이익 기여도가 올해 대비 상승하는 경기 민감주는 조선과 자동차를 좀 꼽았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1분 남았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이제 3011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이제 3012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3011에 출발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강세로 일단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5포인트 정도 한 1008포인트 정도 강세 출발을 일단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삼성자이닉스가 사 이게 좀 미국 마이크론 좀 따라갔으면 좋긴 하겠는데 좀 이렇게 강하진 않네요.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0.5%, SK하이닉스가 1.1% 정도 일단 강보합 정도 네. 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뭐 시총 상위 기업들은 대부분 뭐 강세인데 그렇게 뭐 호가를 보니까 뭐 급등을 하거나 그런 모습은 좀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두산 바켓 정도가 좀 출발 괜찮은 바켓? 것 같고요. 예. 오늘 목표주가 좀 올렸더라고요. 한 증권사에서. 바켓. 인프라 예. 관련 아닙니까? 그렇죠. 예, 미국 굴삭기 예.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두산 밥캣. 네. 그 이제 자회사가 두산 반찬캣. 반찬캣.
캐치 그거야? 고양이 뭐 이렇게 살쾡이처럼 이렇게 그 회사 로고가 살쾡이처럼 생긴 그거잖아. 수염이 이렇게 쫙. 알겠어요. 그 왜 미국 인프라에 수혜주냐면은 미국은 인프라가 네. 워낙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넓히는 거지 새로 만드는 길이 별로 없구나. 알겠어요. 아 요즘 내가 뭘 해도 아니 내 거 안 받아줬잖아요. 투산 반찬캣. 아 그걸 어떻게 봤습니까? 아 그건... 아 아무리 내가 아 투산 밥독도 받을 수 있고 이게 다 아, 받을 수 있는데. 아니 왜 그걸 안 받으시고. 자 그리고 안 떨어져. 자 찢었다잖아요 지금. 찢었어? 두산 반찬캐 찢었다고. 자, 네. 무리수라잖아. 무리. 네. 자 시작했네요. 자, 네, 삼성전자가 8만 원 일단 넘어섰고요. 8만 400원 0.5% 올랐고 SK이닉스가 0.7%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 삼성 SDI가 한 1% 정도. 그래서 대부분 한 0.5% 내외 정도로. 일단 강세 출발했습니다. 오늘 출발이 좋은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산바켓이 이제 미국 인프라 기대감으로 한 증권사 목표주가 상향이 있어서 2.5% 올랐고요. 삼성전기가 그 오늘 3.8% 정도 오르는데 베트남에 1조 원 정도 패키지 기판 반도체 기판 공장을 증설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거의 한 3% 이상 반등을 해주고 있고 또 자율주행 관련주죠. 요새 현대오토웨이브가 오늘도 한 1.5%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이 1.2% 하이닉스가 일단 다시 1% 넘어서 1.5%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압도적인 뭐 강세 흐름이 좀 나오는 기업은 없지만 골고루 다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락하는 기업은 이제 머크도 경구용 치료제 이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백신주들이 조금 힘이 계속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마이너스 1% 정도 빠지고 있고 카카오페이가 1% 네. 정도 조정을 받는 게 일단 오늘 오전 코스피 시장의 약간 특징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주가 좀 가장 크게 오르는 기업은 동진세미캠 이제 어제도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그 국산화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 EUV형 이제 포토레지스트라는 소재를 이제 일본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건 아베가 네. 만든 주까지. 네. 아베 괜한 짓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이후로 3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땡큐 아베. 네. 동진세미캠이 오늘도 2% 이상 상승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상하프론테크, 뭐 동화기업 이런 기업들이 오르는데 근데 되게 시장이 좀 차분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급등하거나 급나가는 기업이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이고요. 14포인트 정도, 0.4%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7포인트, 4포인트, 0.45% 정도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좀 안정적입니다. 상승 종목이 지금 양시장 합쳐서 한 1500개 정도 되니까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급등은 아니지만 고르게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상도 오늘 긍정적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 기관 투자는 오늘 그 대부분 뭐 투신, 은행, 보험, 연기금까지 고르게 매수에 좀 가담을 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은 오늘도 전기전자, 기관 투자도 전기전자. 그래서 이 양대 주체 모두 다 전기전자 업종에 좀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일단 그 조선 기자재 업종이 오늘 좀 모처럼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여행이나 뭐 이런 크루즈 뭐 이쪽이 좀 강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여행 업종이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고 네. 삼성전기 영향으로 오늘 MLCC 관련 기업들이 좀 동반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들도 오늘 좀 강한 편인데 현대위아가 좀 한 2% 정도 상승을 좀 해주는 게 특징적이고 이제 어제 기사 보니까 현대차도 이제 그 엔진 사업부를 이제 전기차 사업부 밑으로 좀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기사를 보니까 이제 과감하게 좀 결단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더 과감해져야 돼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그 뉴스 영향으로 일단 오늘 대부분 현대차 그룹도 출발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도 좋고요. 그리고 건설 중소형, 뭐 카지노, 또 전기차 관련주, 뭐 철강주, 예, 고르게 경기 민감주까지. 대부분 다 고른 좀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방심하면 안 돼. 네. 하여튼 마지막 날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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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차가 조금 움직이긴 한다. 자동차? 네, 자동차. 응? 아, 그래요? 네, 전, 전 반도체 목표 달성한 다음에 네. 차로 이제 네. 옮겨 타고 있거든. 아, 네, 차가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응? 차 쪽이 좀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자동차가 없어요? 차 네. 쪽이 아, 없어도 돼. 네, 그냥 관심 안 가지시. 너무 크게 뭐 아, 왜 가지라고. 아, 올색톤 차 괜찮아. 아니, 차, 아, 왜? 나 들어갈게요. 아, 너. 차까지는 차 괜찮아. 차 오케이. 차 그만. 아, 차가 좋다 이거죠. 네, 오늘 괜찮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가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도 아까 이제 현대차 그룹의 좀 약간의 전략 변화 이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그 여기 영화 콘텐츠 기업이나 뭐 그 도시가스 이런 거 한두 개 제외하면 그냥 거의 전 그냥 올세터 포트폴리오가 그냥 오늘은 딱 맞는 아, 그렇습니까?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거의 아, 다 근데 종프로 뭐 올색도 별로다. 거의 태반이 퍼런데? 아니, 이상하네. 잠깐만, 인프라 왜 이래? 넷마블은 뭐 게임 좀 아니니? 넷마블의 뭐 환인제약, 뭐 두산 인프라. KMW는 왜 또 떨어져? 김민우는. 아, 진짜. 너무들 아시네, 진짜. 아유. 아니, 그 인프라 뭐 간다면서요. 두산 박해시 가는 거고. 인프라코어 안 가요? 아니 왜냐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중국 비중이 높아요. 아 그래요? 근데 중국 그 굴삭기 판매량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중국에 네, 거의 아. 뭐 마이너스 50%씩 감소하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핵심인데 인프라코어가 코어가 핵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핵심. 인프라의 핵심. 회사 이름대로 가야지. 네. 근데 지금 중국이 아, 부동산이 좀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미국은 지금 이제 인프라 투자가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켓은 좀 오히려 좋은 거고. 아, 아니 환웅 밑에가 환인 아니에요? 그러면 환인제약도 잘 되지. 아니, 아 대한제약은 뭐냐고. 야 화면을 봐봐. 자기 얼굴하고 내 얼굴하고. 아, 틀리지. 아, 부럽습니다. 시장을 나는 시장 대표주를 끝까지 내갔잖아. 어쨌든 방심하면 안 되지만 너 전차 내가 뭐라 그랬니? 네, 전차. 네. 전 반도체가 살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따라가 주면 우리 투자자들 여러분이 행복해질 거다. 합산하면 거의 천만 명이야. 네. 반도체 자동차 합치면. 그러네요. 에이, 여기 이제 네이버 카카오만 가져도 이제 좀 그림이 완성은 되죠. 그럼 제가 너무 좀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면 뛰어드리겠습니다. 넷마블 팔고 자동차로. 자 그리고 또 리포트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이제 그 배당락 이후 사이즈 효과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다음 주에 배당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한금융투자 이정빈 연구원님이 자료를 적어주셨는데 이제 다음 배당락일은 12월 29일이고 그래서 배당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12월 결산 법인 같은 경우는 28일 종가까지는 주식을 좀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 때문에 이제 배당락 때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배당락 전에 매도를 하는 게 맞나? 배당을 받아야 되나? 근데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배당을 받는 게 더 유리했대요. 그러니까 코스피의 배당 수익률과 배당락일 시초가 하락률 차이가 평균적으로 1.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배당을 받았을 때 1.15% 정도 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락폰 가정을 해도 더 괜찮았다는 거죠. 참고로 이제 올해 코스피 배당 수익률 예상은 2%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29일 날 코스피가 마이너스 2% 이제 안쪽으로 하락 출발을 하게 되면 이제 배당 수익률보다는 좀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 이제 금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은 증시가 혹시 급락 출발을 해도 그 실제로는 하락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당락 후에는 또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코스닥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배당락 이후부터 한 달 동안 1월 효과가 작용을 하는데 네? 2010년 이후로 코스닥의 배당락이 한 달간 평균 수익률이 6.1%나 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1.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29일 이후 그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비중 확대 전략도 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2008년 이후 매년도 연말에는 대형주와 배당주가 굉장히 좀 유리했고 연초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좋았다고 합니다. 특히 20년도만 제외하고 딱 1년 제외하고는 대부분 코스닥이 좋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료 한번 조사해 봤더니 실제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이제 상장한 게 뭐 2015년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당시에 이제 배당락 이래 수익률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2015년도에 9.7% 그날 올랐고요. 2016년도에 4.26%, 17년도에 10.2%, 18년도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95%, 19년도에 3.25%, 그다음에 작년이 6%였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분 말씀대로 이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만약에 이제 배당락 전날 샀으면 거의 대부분 좀 수익은 났다. 네,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네. 올해도 그럴지는 모르지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이제 계절성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 세 개 자동차 관련 저기 안 보이냐? 저기 읽어봐. 뭐는데요? 차 사면 구독 취소. 자동차는 안 하는. 아니 써 있잖아. 차 사면 구독 취소야. 자기 대표이사 아니야, 대표이사. 어? 아, 세계 중에 소화를 버리고, 어? 자, 대승적인 차원에서. 아, 세계 중에 하나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아, 그 말 들으니까 좀 갈등이 되네. 어? 아이, 그 구독 취소까지 그런 걸로 협박 구독 취소, 구독 취소. 아, 진짜 응? 너무들 하시네. 여기 6만 명씩, 7만 명씩 모이는 이유가 정프로 피하려고 들어온다. 아니 왜냐면 지금 자동차 분위기 좋은데 분위기 좋아요? 좀 살아나거든요. 찬물을 끼얹지 마. 오늘 현대차 2% 어? 오르고 있어요. 아 현대위아 모비스 글로비스. 여기 이제 야 이제 내가 진짜 원하는 장세네 이게 전차. 네. 그지? 딱 삼전도 1% 반도체 딱. 삼성전자 이제 8만 1천 원만 넘기면 네, 매물 올해 때 좀. 연초 수익률이 이제 회복해요. 그래? 플러스 수익률 납니다. 연간 기준으로. 위아 괜찮은 것 같은데. 위아. 근데 이건 뭐 하는 회사죠? 그 원래 엔진 만드는 회사예요. 엔진. 네. 근데 이제 엔진은 이제 안 하겠죠. 현대 위아는 자동차 공장 있잖아. 자동차 공장 만들면 먼저 들어가서 네. 그 장비 깔고 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공작 기계도 해요. 공작 기계. 글로비스는 이제 운반하는 거죠? 운송. 예, 네, 운반. 네. 이번에 뭐 중국에서 이 유럽으로 가는 그 테슬라. 그거 이제 운반선 뭐 수주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도 일부 뉴스에 나왔는데 현대차만 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다변화는 하더라고요. 다른 회사들까지. 글로비스. 요건 하여튼 제가 그 대주주 이거 또 굉장히 또 그 아니, 왠지 현대글로비스로 좀 마음이 가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정의선 회장의 예. 저 지분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무조건 네, 그냥 네.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다 얼마 버때 이것만 갖고 판단할 게 아니에요. 현대 이쪽은 차 이쪽은 야, 솔직히 내가 지금 생각났는데 현대차 네. 고점 찍고 빠진 게 자기가 아이오닉 그 광고 모델 한 다음부터 빠졌지. 딱 그때부터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지 올해 초. 아 올해 초. 그건 딱 맞습니다. 아아 일단 그때 그건 딱 맞아요. 그때 막 한창 현대차 막 그래. 설레발 치고 있을 때 그때부터예요. 딱 그때부터 빠졌어. 네, 맞습니다. 여기가 전기차 아이오닉 뭐 지금 막뭐 차 좀 안다고 막. 자, 하여튼 여러분 의견 잘 들어보고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리포트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 승인이 사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좋게 보는데 약간 시각이 좀 엇갈리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신한금융투자 최도인 연구원님은 또 이거 굉장히 좀 좋게 보셨는데 하이닉스가 계속 좀 설비 투자는 계속 늘어날 것 같다. 저번에 키움증권의 박유아 애널리스트도 설비 투자 증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메리츠증권의 김선호 애널리스트는 좀 반대 시각이더라고요. 뭐냐면 하이닉스가 이걸 인수를 오히려 했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늘리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 인수 자금 때문에. 그래서 이게 디램 업황에는 호재죠. 왜냐하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이제 돈을 계속 많이 벌어야 돼요. 메모리에서 벌어야 이 인수 자금을 계속해서 부담 없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설비 투자가 올해 20% 증가할 걸로 좀 예상을 하는데, 하이닉스가 동사의 재무 상태 악화 및 업황 둔화 리스크를 감안하면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각 애널리스트마다 또 시각차가 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보고서 중에서 그
이게 라면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라면이요? 네. 라면 이제 많이도 관심은 좀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NH투자증권의 조미진 연구원님이 내년은 다시 라면이 좀 끓을 것 같다. 다시 끓을 라면,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다시 끓을 라면. 네, 제목이 이제. 네. 그래서 라면 업체가 내년엔 일단은 기저효과가 좋대요. 그러니까 올해 좀 안 좋았어요, 사실은. 좀 그 역기저효과가 좀 일부 있었고, 근데 이제 내년에는 좀 기저효과가 좀 나올 것 같다. 특히 이제 곡물 가격이 좀 하락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그럼 원가 부담은 낮아지고, 농심도 그렇고 오뚜기도 라면 가격 올렸잖아요. 네. 한번. 그래서 이 가격 인상 효과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해외 수요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특히 국내 콘텐츠에서 그때도 뭐 오징어 게임에 삼양 라면이 한번 나왔잖아요. 아, 네. 그랬죠, 그랬죠. 그래서 관심들이 되게 높나 봐요. 어느 장면에서 나온 거예요? 아, 편의점 앞에서 뭐 먹었던가? 네. 아. 근데 삼양이 뭐 광고를 한 건 아니고 그냥 한 거죠, 그냥.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 라면 업체들에 대한 이제 인지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이 라면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일단 끓이기가 편하니까, 조리가. 사실 컵라면은 그냥 물만 부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접근성도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한번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요 뭐 농심이나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설비 투자 증설 계획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좋은 모멘텀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라면도 요새 뭐 음식료는 다들 많이 관심들은 없는데 네. 라면 업체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미국 마트 뭐 미국 사신 분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이제 마트에 특히 이제 월마트 같은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월마트는 아직도 그 일부 뭐 컵라면들 혹은 뭐죠 태국 쪽 거 이런 것들은 조금 들어갔는데 우리 라면들은 아직 코스트코 정도에만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실 미국에 전부 다 깔려 있는 건 어디? 월마트나 크로거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우리 라면들은 주로 이제 그 한아름, 한아름이라고 알죠? H마트, K마트, H마트 이런 데. 그런 데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월마트 같은 유통 경로를 뚫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라면 관련된 분석입니다. 뭐예요? 저게 분석입니까? 분석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 못 들어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쉽게 그렇게 뚫리지 않는다. 특히 라면 소비가 누굽니까? 미국에서도 주로 히스패닉 혹은 유색인종 이쪽들이 더 많이 먹는단 말입니다. 근데 매운 거에 대한 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하고 서양 사람들하고 차원이 달라. 다르죠. 우리는 그걸 즐기는데 서양 사람들은 체벌이에요, 체벌. 매운 거는 거의 고문에 가깝다. 눈물 쭉쭉 흘리고 막 어? 이게 좀 구조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불닭볶음면 이런 거 안 되니까. 그런 것들 잘 좀 유통을 뚫어야 된다. 유통이 핵심이다 이겁니다. 입맛은 그래도 잡을 수 있다. 월마트에 들어가 있다는데 뭐. 월마트에? 들어가 있다잖아. 어디 월마트? LA 월마트 말고 전국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순한 맛부터 가야 됩니다. 그렇지. 진라면 순한 맛, 너구리 순한 맛, 스낵면 이런 친구들 먼저 슬슬 입맛을 좀 길들여야 돼. 치즈 맛. 치즈 맛 그런 거. 예. 그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칼국수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그 한국투자증권의 조철이 이제 박수홍 연구원님이 이제 오늘 자료가 나왔는데 어제 스마트폰 섹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11월 스마트폰 나아지고 있다 이런 이제 데이터고요. 글로벌 스마트폰 조사업체 SA에 따르면 11월 스마트폰 출하량이 1억 2,800만 대로 전년 대비해서는 좀 0.9% 감소했는데 지난 5월 달에 증가하고 나서는 계속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9월 달에 마이너스 16%, 10월에 7.8% 역성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수치가 완화됐다. 사실 마이크론도 매출액은 감소했는데 감소폭이 줄어드니까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11월에는 애플이 1등을 했다고 합니다. 2,680만 대, 점유율 20.9%.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전년 대비로는 좀 일부 감소했다. 기저효과가 워낙 높아가지고요. 그리고 삼성과 샤오미는 일단 판매량은 두 자릿수 이상,
일단 출하량이 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 월간 이제 유통 재고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출하량에서 판매량 뺀 거예요. 그래서 이게 360만 대나 감소를 했는데 가장 큰 감소고, 그러니까 많이 팔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160만 대로 가장 컸는데 11월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이제 미디어텍, 미디어텍 이제 퀄컴처럼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회사거든요. 이 미디어텍의 11월 매출액이 전월 대비 20% 증가했고 중화권 스마트폰 출하량도 전월 대비 6.6% 늘어나면서 실제로 스마트폰 업황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스마트폰 이제 부품주나 이런 것들이 역성장하면서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좋은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불편하다고 썼어? 네? 월마트에 자꾸 자기네 동네 있다 그래서 그만하라고. 아니 있는 걸 왜 도대체? 아니 저기 저런 데 있으면 다 있는 거야. 뭐 뉴멕시코지, 세나지. 뉴멕시코. 저기 캐나다 몬트리올에도. 알았어요. 그러면 자 들어갔다고 치고 그럼 이제 라면은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럼 라면은 다시 끓을 거예요. 미국에서도 솔직히 이제 라면은 일본 라면 뭐 인도네시아 사람이 라면 엄청 먹거든요. 아유. 라면 소비 1위가 아마 인도네시아. 네, 못 먹어. 먹지 마세요. 한국 라면 짱입니다. 인도네시아 라면은 그 고수 들어가 있잖아요. 두 번 못 먹겠더라. 안 돼. 예. 한국 라면. 예. 참깨라면. 네. 네. 최고 최고. 아 근데 아침마다 이제 여기 한 번씩 냄새 나면 정말 그건 고문이죠. 고문이더라고. 미국 사람들은 먹는 게 고문이고 우리는 못 먹게 하면 고문이고. 아유, 자 오늘 12월 24일입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네, 방심하면. 네. 너무 지금 또 많이 이완돼 있어 둘 다 보니까. 우리가요? 네. 자 그럼 시장 한번 볼까요? 웃고 즐기고. 코스닥 0.32%, 코스피 0.76%입니다. 아까보다 더 올랐어요. 방심하면 안 돼. 네. 그 정도. 아 코스피 200이 0.85 오른 거 보니까 대형주 위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동차 가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현대위아 오늘 네이버도 좋은데 네. 네이버도 1.7이나 올랐고 네. 1.8 카카오 네이버 오랜만에 위아가 좋은가 보네. 위아로 가야 되나? 위아로 가야 되나? 위아도 월드니까요. 자 현대위아 눈여겨 보겠습니다. 정프로 I'm watching you. 현대위아. 아 현대위가 오늘 좀 많이 오르네요. 한 5% 정도. Please let me in. 현대위아. 야, 내가 웬만하면 저런 말 안 되는데 저 김프로님이 저런 분이 아니셨는데.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고백할게요. 왜냐면 전 제 주식하고 관련 없고. 아, 딱 그 뭐 삼성전자 계속 빠지고 현대차 네, 계속 맞아요. 빠지니까 우리 여미사도 뭐 얼굴이 그냥 반쪽이고 아 막 그 솔직히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이런 거 사신 분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주식을 처음 한 분들이 제일 많을 거라고. 안전하게 하신다고 그나마. 아, 그러니까 퓨어한 분들이 네. 퓨어한 네, 분. 네, 네, 네. 예를 들면 산전수전 이런 거 안 겪은 분들. 아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뭐 개인 영업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애들이 채권 매매할 때도 있잖아. 네. 매니저 바로 된 친구가 있잖아. 아 얘 물리면 있잖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사달래서 사준 거지. 어?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한 20년 한 본부장 이런 분들은 아 이거 뭐 아 형님 뭐 좀 물렸는데 어떻게? 야 뭐 자 채권 원박 투데이 하냐? 아유 소주 한 잔 해. 이렇게 되는데 아 이제 갓 과장 달고 이제 웅지에 탁 해가지고 딱 채권 한 5천억 질렀는데 손실 딱 나잖아. 아 이게 그 생각이 나. 그래갖고 아 진짜. 우리 삼성전자, 현대차 뭐, 어? 뭐 이런 거 사신 분들은 하, 좀 어떻게 해서든지 연말에 어? 평가익 상태에서 넘어갔으면 네. 좋겠다. 근데 그 바람 하나밖에 없었어, 솔직히. 알겠습니다. 어? 네. 그리고 진짜 삼성전자 좀 다행이죠, 그래도 이제 네. 8만 원까지는 올라가서. 현대차는 건들지 않겠습니다. 건들지 마. 건들지 마. 돈 터치, 로다지. 위아는 좋아 보이는데. 위아도 그냥 계열사인 거죠? 네, 자회사죠. 자회사예요? 맞아요. 하여튼 아예 뭐 다른 주식도 다 올라야 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첫 투자가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잖아. 그래서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 네. 가장 많이 갖고 계신 게 이제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이렇게 좀 많이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올해 이제 카카오. 들고 계신 분들 보면 저는 그게 없으니까 이미 제가
많이 좀 발전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참 자기도 보면 개별 종목 좋아한다. 삼성전자 없어, 현대차 없어, 카카오, 네이버 없어. 어? 삼성 바이오로 시가총액 12종목 하나도 없구만 보니까. 10위 안에는 없죠. 아, 저는 그런 건 안 하죠. 원칙인가 봐요. 네, 원칙이죠. 저희 투자 철학입니다. 아주 초대형주는 안 한다. 아유, 그거는 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의미 없다고 봐요. 아니 뭘 어떻게 좌지우지하세요? 아니 그 제가 좀 작은 기업은 좌지우지. 아니 어떻게 좌지우지해? 아니 작은 기업은 아니 끝났으니까. 솔직히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지. 응? 아니 이건 내가 들어가서 뭐래도 조금 이제 티가 나야지. 티가 아 무슨 그 바다에 그냥 뭐 조약돌 하나 던지는 느낌은 난 좀 싫더라고요. 그래도 차라리 좀 작은 냇물에 내가 돌덩이 하나 던지면 냇물도 출렁하고 이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이거 뭐 몇백 조 돼갖고 내가 뭐 500만 원 넣어봐야 아무 의미도 없네 이런 건 안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작은 주식 주로 갑니다. 아 이 친구들 좀 더 아 그래도 제일 큰 회사가 아마 거긴 것 같아요. 호텔신라. 제가 있는 친구들 가운데 호텔신라 0.5 시가총액으로 넷마블이 더 클걸. 아 그래? 맞아요. 어. 넷마블이 더 커. 아 넷마블이 더 커요? 아 호텔 하는 데보다 게임 하는 데가 크겠지. 넷마블이 커요. 넷마블. 넷마블 좀 큰 회사죠. 예, 넷마블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넷마블이 시가총액이 제일 커. 한때 코스닥 시총 KMW가 최고였지인데. 좋았죠. 네. 그걸 갖고 있고요. 니나노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이 정도로 할까요? 그러시죠. 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어쨌든 오늘만큼은 별일 없기를. 네. 아, 이 정도면 솔직히 나 호텔 신라는 정프로한테 저 숙박권? 숙박권 하나 줘야 된다고 봐요. 아니 내가 호텔 아니 지난번에 줬잖아. 그거 딴 데 썼나? 아니 그 방송에서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세지포 나왔더니 그거 어떻게 했어 숙박권? 형님, 그 방송에서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아, 우리 세계지식포럼 그 사회를 받았거든. 아, 예. 아 방송에서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아유 우리 가족은 몰라 이제는. 그걸 썼단 말이야? 뭔가 방송에 어떻게? 그 어쨌든 나는 받았는데 어디 챙겼는데 네. 없어진 것 같은데. 자 저희 아내 좋습니다. 네 그렇게. 정프로한테는요 뭐 그런 거 숙박권 이런 거 절대 보내지 마시고요 뷔페 식사권 이런 거. 퀴즈 뷔페 퀴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네. 우리 염이사님.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네,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요소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